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선생님 되게 반가운데 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계신 누구고? 아, 이렇게. 저는 여기 청주에 청주 복대동에 위치한 태어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신 받으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연차로는 지금 7년 차 됐어요. 7년 차? 네. 그러면 어떤 뭐 신병을 앓으셨나요? 왜 어떻게 받게 되셨죠? 당연히 신병을 많이 앓았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게 몸이 많이 병약했어요. 아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까봐 한쪽에 이렇게 씌워놓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포기를 했는데 안 죽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친인척들이 저를 좀 몰라본다고 얘기할 때 쟤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 갔다 오다 힘들면 길에 누워서 자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가고 이랬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신병인지를 이제 커서 알았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체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무당길 가야 된다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예배스럽게 이제 엄마가 그런 쪽을 많이 믿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별스럽게 그걸 많이 싫어라 했어요. 무당 쪽을. 아, 어릴 때부터 싫어하셨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천하다. 천박하다. 그리고 옛날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라기보단 좀 나쁜 이미지로 저한테 각인이 돼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어릴 때부터 거부를 하더라고요. 무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무당도 담배 이렇게 피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되게 고지식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지나면서 그때부터 몸이 아파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유 모를 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이 이만큼 진짜 축구공만 더 크게 이만큼 부었다가 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쓰러져서 병원에 응급실도 여러 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길을 오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고 지금 7년 왔거든요. 이 길 안 가려고 이제 나중에는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 안 가려고 스님의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스님의 길을 한 10여 년 갔어요. 갔는데도 거기서 울력이며 기도며 그냥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살려고 그냥 무조건 이런 정신이 그냥 뭐에 고민할 시간을 안 만들었어요. 그랬는데도 결국 이제 신바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 먼저 돌아가셨고 엄마, 언니, 오빠 그냥 줄줄이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절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그 얘기하셨던 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받으셨어야 되는데 안 받으셔서 선생님한테까지 온 거 같거든요. 제가 그냥 들었을 때.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집안이 원래 무당이 있던 집안이에요? 없어요. 그럼 세순문은 아니시니까. 예. 어머님이 받으셨으면 선생님은까지는 안 오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디 가면 엄마도 해야 되는 사주다 이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 길 오면서 보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엄마가 가셨어도 저도 갔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주력이 이제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